너 빈센조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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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새끼. 내 관용은 값이 좀 나가는 건데 받지를 않네. 상처인 마피아 새끼야. 범죄자 새끼가 건방은 엄청 더러워. 난 범죄자라도 내가 한 잘못을 잘 아는데 넌 왜 모를까? 나 잘못한 거 없어. 원칙에 따라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이야. 알았어. 잘못을 모르겠으면 잘못이 없게 해줄게. 세넌 집이 있다. 눈치 꼴 봐. 사람 아니야? 하나가 끝났다. 이제 다른 것들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한다. 나 그리고 홍차영 변호사를 위해서. 많이 왔니? 어?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예, 반갑습니다. 편하게 말씀 좀 나누시죠. 뭐가 또 이렇게 알고 싶은 게 많으실까? 아, 잠깐만, 나 빠져 있어. 그 도서장님 장한석 회장과 지검장님 사이에 루머가 좀 있던데요. 아, 이거 저희 녹음기하고 카메라 좀 꺼요. 그래야 내가 뭐 편하게 말을 하든가 하지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러니까 우리는. 의뢰인과 대리인의 관계일 뿐이었다. 에? 그것도 아주 예전에 이렇게 말이죠. 바벨의 불법 행위를 우상이 도맡아 했다는 건 일부 팩트 아닌가요? 우상이 아니고 최명희 변호사의 독단적인 충성이었다 이렇게 봐야죠. 그것 때문에 우상이 피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. 잠깐만요. 예, 한승혁 지검장입니다. 신나셨네 우리 지검장님. 지검장님,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뭐가 이러면 안 됩니까? 나에 대한 존경을 끝까지 지켰어야지. 지금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. 가서 내 동생 말동무나 해줘.
없어서 바로 그냥. 원하던 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. 위험하다 하세요. 한승혁이 진짜 영화처럼 보내셨네요. 기왕 보내드리는 거 확실한 이유를 해줘야죠. 주 계좌 이동 마무리했고 당장 쓰실 돈은 말씀하신 차명 계좌로 입금했습니다. 수고했어요. 얼른 떠나요. 이걸 찾는 것 같은데? 비싸게 줬는데 저리 한 방에 다 가나? 맹수를 만났을 땐 도망보다는 숨어 있어야지. 왜 이렇게 무모해? 내가 그런 걸 잘 모른다. 난 지금까지 맹수로 살았거든. 아, 아까 장한석 회장 송금한 돈은 잘 쓰일 거야. 중간에 가로채서 좋은 곳으로 가게 만들었거든. 참, 그 사람 디테일하게 바보 만든다, 응? 디테일하게 바보 만드는 게 내 전문이야. 죽이는 거 다음으로. 그거 딱 하나만 마실게. 그러고 죽이라. 맥주보다는 줌바 댄스를 좋아하지 않나? 응? 그 춤 마음껏 추게 해줄게. 일어나려고 애쓰지 마. 보통만 더 하니까. 빨리 죽여라. 장난치지 말고. 너 무슨 지랄을 하려고 하는 건데? 얘기했잖아. 절대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. 날 죽이면 뭐가 달라지나?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나? 사회적인 메시지라도 되나? 개뿔! 아무것도 없어! 네가 말한 대로 쓰레기가 쓰레기 죽이는 거지. 이
네가 아무리 뽀대나게 나를 죽여도 네하고 내는 똑같은 인간이야. 똑같지 않은데. 뭐가 다른데? 아, 들여다보자. 난 야채와 나체를 거느린 담은 천왕이라서. 뭐라는 거야? 장난하나? 말상대해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살짝 없어진 것 같네. 고통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거야. 이건 아니지! 이건 아니지, 빈센조! 여자랑 아이는 안 건드린다며, 어? 내 기준에 당신은 여자가 아니야. 치닫는 욕망대로 사는 괴물일 뿐이지.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다른 좋은 방법 많잖아. 총이잖아, 총싹. 어떻게 하고 조치한 거야? 네 동생이 알려줬어. 뭐? 근데 이 장난감은 뭐야? 예전에 러시아 갔을 때 그쪽 마피아한테 배운 거야. 이름은 카피우스크 블레인이야. 속죄의 창. 내가 이걸로 속죄라도 할 것 같아? 속죄하든 안 하든 관심 없어. 네가 고통스러우면 그걸로 됐어. 아까 항구에서 죽이지 그랬어. 난 언행일치란 말을 좋아해서.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다 기억나지? 정말.
기억나는 것 같아서 안심이네. 이 속죄의 창은 5분마다 5mm씩 네 가슴을 파고들 거야. 몸이 가벼울 정도로 피가 빠지게 될 거고 상상 이상의 고통을 느끼게 될 거야. 아마 내일 정오쯤 이 창이 네 폐를 뚫게 되면 넌 바로 죽게 될 거고. 믿어줘, 믿어줘. 우리 둘 다 비즈니스한 사람이잖아. 좋은 거래 아이템이 너무나 많다고. 어? 이렇게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필요 없잖아. 어? 그래? 어, 제발. 야만의 시대. 세상이 야만적이지 않았던 때는 단 한 순간도 없었어. 내 전주사 나무가 다 따줄게. 어? 제발. 성이야 제발. 내 팔이나 다리나 하나 맞춰. 나 하나 살려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. 어렵지 않은데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. 지금은 수동 조작. 자동으로 다시 돌려놓을게. 네 스타일 아니잖아. 차라리 저거로 내 이마를 쏴. 그냥 쏴. 그냥 쏘라고 그냥. 빚어줘. 빚어줘. 동생 만나면 사과하고. 빚어줘. 제발. 전리품으로 간직할게. 빚어줘. 빚어줘.